양가 상견례가 한창인 서울의 한 한식집. 김성민 씨와 그의 예비 신부 강혜원 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은 집안 미천이라는데 귀한 따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희야말로 과분한 혼사지요. 이제 편하게 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버님. 조카 며느리, 우리 성민이 좀 잘 부탁해요. 네. 사분 저녁 많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드시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결혼까지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40살이 넘은 늦깎이 새신랑 성민 씨. 입이 귀에 걸렸네요.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명훈 씨.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사위에게 딸의 손을 건네는 명훈 씨.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신부감은 언니 혜은 씨였는데 왜 동생 지은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죠? 고작 한 달 만에 언니에서 동생으로 신부가 바뀐 기막힌 결혼식.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둘째 딸 지은 씨 내외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왔어?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은 여기서 자야죠. 그래. 그럼 일찍 올라가 쉬어. 그래. 자, 올라가. 주무십시오. 그런데 서위 몰래 딸을 붙잡는 명훈 씨. 별일 없었지? 김서방이 잘해주듯? 네. 이 바지 음식이다. 할 건 해야지. 내일 잘 챙겨가거라.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올라가서 김서방이나 챙겨. 주무세요. 그래. 엄마도 없이 시집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 명훈 씨는 마음 쓰이는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가방까지 싸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지은 씨. 주변을 살피고는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 야밤에 새색시 혼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라진 둘째 딸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명훈 씨. 그런데 사위 성민 씨 표정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아니, 대체 어디 간 거야? 이럴 애가 아닌데. 딸 걱정보다 사위 눈치를 더 보는 장인.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집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걸로 해도 되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알았네. 내일 당장 찾아서 데려다 놓을게. 결혼 후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온 둘째 딸이 난데없이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인은 아내의 가출을 모두 장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장인 역시 사위에게 오히려 쩔쩔매며 딸의 가출에 대해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은 씨는 지방의 한 식당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연고지가 없으시네. 네, 여기 숙식 제공이 된다고 해서. 이름 오늘부터 가능하시고요?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지은 씨 집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색 씨가 몰래 집을 나온 것도 모자라 힘든 생활을 자처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감쪽같이 사라진 둘째 딸 때문에 결국 몸져 눕고만 아버지. 아, 큰딸 혜은 씨가 와 있었군요. 아버지 죽 드세요. 어? 너는 장녀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동생 이렇게 된 거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네, 그래요. 진짜 그 결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뭐? 뭐가 어째? 이 죽을 시간에 네 동생을 찾아와. 에이씨. 아버지는 작은 딸의 가출을 모두 큰딸 혜은 씨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데요. 예비 신부로 상견례를 했던 것은 바로 혜은 씨. 하지만 결혼식을 치른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대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전화기에 혜은 씨가 이토록 놀란 걸까요? 그런데 외출에 나선 혜은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혜은 씨 앞에 멈춰선 승용차 안에. 혜은 씨를 불러낸 건 제부 성민 씨였군요. 혜은 씨. 아, 아니지. 이제 처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 뭐 어쨌든 할 말 있으니까 좀 타시죠. 처형. 한때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일까 두 사람 사이가 편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처형은 내 와이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이게 다 처형이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동생 얼른 찾아내든가. 아니면 당신이 책임을 지든가. 왜 이래요? 아니 뭐 어디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당신이 나랑 다시 결혼하든가.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동생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과고 또다시 처형과 결혼을 하겠다니요. 대체 성민 씨와 혜은 씨 자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텅 빈 신혼집에 들어서는 성민 씨. 그런데.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안 그럴게요 이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지은 씨가 제 발로 집에 오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 다시는 안 그러면 되지 뭐. 나 봐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응? 앞으로 놀지 마. 웬일인지 두려움에 가득 찬 지은 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다음 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언니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올 거면 집으로 오지. 왜 여기로 왔어? 언니. 나 성민 씨랑 살 거야. 뭐? 갑자기 왜? 수첩에서 뭔가를 꺼내 언니에게 건네는데요. 이를 어쩌면 좋니? 지은아.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한창 서빙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정신 차려! 지은 씨!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는데요. 어, 강준 씨, 괜찮으세요? 네. 지금 산모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임신 중인 거 모르셨어요? 임신이요? 놀랍게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은 씨. 신혼여행 중에 임신이 된 모양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지은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을 어쩌면 좋니?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난 이렇게 살 운명인가 봐. 지은아. 지은아. 걱정 마 언니. 절망하는 언니마다니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지은 씨. 대체 자매에게 이 결혼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아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린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민 씨. 대체 무슨 일이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성민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날. 나란히 경찰서로 연행되어 온 혜은 씨 자매. 두 사람은 성민 씨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김성민 씨, 누가 죽였어요? 그게... 경찰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린 언니. 그때 아버지 명훈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이 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 아버지, 이제 나 속이 시원하세요? 아버지에게 원망을 퍼붓는 자매.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이라니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지은 씨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예, 곧 해결합니다. 예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공장을 운영 중이던 아버지 명훈 씨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온 사업이었기에 공장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명훈 씨의 공장을 찾은 성민 씨. 그는 명훈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채권자의 방문이 탐탁지 않았던 명훈 씨. 강 사장님. 내일까지 엄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좀 더 시간을 주시겠나? 아휴.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실까? 시간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발, 이 공장은 내 목숨과 같은 거네. 나한테 좋은 생각 하나 있는데. 성민 씨는 부도를 막아주겠다며 명훈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초조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명훈 씨. 오. 네. 무슨 일이세요? 혜은아, 네가 우리 집안 좀 살려야 되겠다. 네? 사실 성민 씨가 제안한 것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업 확장에 공장이 꼭 필요했던 성민 씨, 그리고 부도를 막기 위해 성민 씨의 자금이 필요했던 아버지는 결혼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 말도 안 돼. 아버지, 저 절대 못해요. 아버지, 이건 아니죠. 뭐? 못해? 너
이 결혼 안 하면은 이 애비 죽는 걸 봐라.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급기야 두 딸 앞에서 자살 소동까지 벌인 끝에 아버지는 혜은 씨를 설득했고 난생 처음 보는 남자와의 상견례에 응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하루아침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된 큰딸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큰딸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가족들 몰래 남자친구와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전날 파혼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언니는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이를 어쩌니. 결혼식 전날 사라진 큰딸 때문에 절망에 빠진 명훈 씨. 그런데 아버지! 왜 이래요? 지훈아, 나 태암 말기래. 암이라뇨? 지훈아, 이 애비 죽기 전에 소원이다. 네가 대신 결혼할 수 없겠니? 지훈아. 놀랍게도 작은 딸에게 언니 대신 결혼할 것을 부탁하는 아버지. 지은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바람대로 언니 대신 식장에 서게 된 지은 씨. 애초에 공장이 목적이었던 성민 씨는 신부가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지은 씨. 아버지. 어, 왔니? 응. 아버지, 몸 좀 어떠세요? 응? 뭐가? 어, 그거. 아, 오진이었다는 게 뭐냐? 네? 뭐라고요? 너 그 표정이 뭐냐? 이 애비 죽기라도 바랐던 거야? 아버지, 설마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게 분에 넘치는 결혼을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 이 결혼 당장 취소할 거예요. 이게 어따 대... 아!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요.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큰딸이 도망을 치자 작은 딸을 설득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아버지! 언니는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지만 아이 때문에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지은 씨.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나왔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있겠습니까? 이제 서방이 들어오든 말든 쳐다도 안 본다 이거지? 얘는 어디 있어? 부모님 댁에요. 일어나! 사람 눈은 쳐다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파요! 왜 이래요, 진짜! 아, 이게 진짜... 야! 아! 너 언제까지 사람 무시할 거야, 어? 넌 더 맞아야 돼. 지은 씨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성민 씨.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어, 진짜. 너 아주 잡히면 죽어, 아주 그냥. 남편은 술만 먹으면 온갖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댔던 것인데요. 아내는 학대를 견디지 못해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망치와 톱 등 공구까지 휘두르며 폭력의 강도는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던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딸을 비극적인 결혼 생활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결혼 내가 있어서 안 되는데 미안해. 괜찮아 언니. 이제 다 끝났잖아. 결국 지은 씨는 살인죄로 구속되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두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아버지. 그는 잡을 수 없는 욕망을 쫓느라 정작 귀중한 두 딸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